네, 오늘 본문은 민수기 9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끝까지 붙들 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입니다. 죄송합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어디에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무슨 엑스포인가 무슨 행사에서 샀던 부모님께서 사주셨던 과학 만화책이 있었어요. 그 만화책을 마르고 닳도록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만화책은 바로 뭐냐면 앞으로 미래엔 이런 기술들이 발전돼서 이런 삶을 가능하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주를 이룬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요. 거기에 앞으로 서기 2000XX년이 되면 2000 몇십 년이 되는 거죠. 2000XX년이 되면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인들은 그런 로봇들이 대신 뭐 청소해주고 대신 일해주고 뭐 이런 날들이 올 것이다 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 다음 장을 딱 보면은요, 2000XX년에는요 신혼여행을 뭐 제주도나 뭐 경주 불국사나 뭐 해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주정거장이나 달나라에 그 신혼여행 갈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또 그런 내용도 있었기도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또 어느 정도는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만큼 미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깝기도 하고 또 아련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는 그냥 아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미래는 현재이고 우리에게 미래는 현실입니다. 2023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익숙해지나 싶더니 이제는 내일부터 2024를 써야 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든지 되어 있지 않든지 우리는 내일부터 2024년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살게 하시는 그 하루하루는 우리에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기로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선물에는 다 주고받으셨잖아요. 선물에는 주는 사람의 호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은 받는 사람의 기쁨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하루에는 하나님의 호의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은혜, 평강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처녀 마리아처럼 천국의 문법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호의와 선물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2024년 1월 1일은 1월 2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 중에 한 구절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의 말씀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 마리아가 들었던 첫 번째 인사였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라는 이 말은 결코 은혜의 평안의 인사가 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주의 뜻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 2023년이 여러 가지 기억으로 얽힐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이 감사로 기억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금리가 오를지 내릴지, 뭐 또 다른 팬데믹이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2024년 가운데 하나님의 호의가 있다라고, 우리의 숨겨진 기쁨이 있다라고 믿고 그 2024년을 소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이유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2023이라는 숫자가, 2024라는 숫자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을 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한 분 때문에 우리의 2024년은 두려움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와 기쁨이 있는 하루이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민수기 9장입니다. 광야 시대입니다. 구약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너무나 메마른 땅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와도 같은 우리의 이민 생활 가운데 갈 길 알지 못하는 우리의 2024년 아직 하루 전, 시작하기 하루 전이지만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에 새기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미리 맞으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약속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15절 16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모양이 있었는데. 출애굽을 떠난 지 2년째 1월 1일이 되었습니다. 만 1년이 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막이 완성이 되었어요. 성막이 다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어진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구름과 불 모양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이 구름과 불꽃 가운데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시내산에서도 그랬고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했을 때, 봉헌했을 때도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9장과 같은 사건이, 같은 기사가 출애굽기 40장에 나와 있는데요, 성막을 봉헌했더니 그 봉헌된 성막 가운데 구름과 불로 임하신 하나님, 얼마나 이것이 빽빽했고 얼마나 이 영광이 확실했으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조차도 그쪽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보루 오늘 15절과 16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로써, 잘 들으세요, 이로써 성막은 이동형 시내산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시내산 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몸종인 여호수아도 올라가지 못하고 모세 한 사람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구름과 불이 빽빽한 이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독대하셨거든요. 그랬던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한 사람만 불러서 그와 독대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막 가운데 이스라엘 열두 지파 가운데로 임재하신 겁니다. 그들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복은 바로 그런 거예요. 시내산에 머물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민수기 9장의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하나님 보좌 우편 그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육체, 우리와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시내산에 임했던 모세만 만났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모양으로 입혀주시고 오신 것,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가난하고 고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기다린다라면 얼마 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 기도하는 자, 기다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함께 임재할 것이다 라고 해서 시내산에서의 임마누엘만, 성탄에서의 임마누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고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여전히 현재형으로서의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성막의 그 영광이 지난주 본문의 그 성탄의 그 위대하심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까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되는 우리에게까지 임재하고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마리아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임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임마누엘의 그 복의 원형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민수기 9장 오늘 말씀인 거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와 신기하다, 우와 구름기둥이다, 우와 불기둥이다 라고 감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했대,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 아닙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감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 뭐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기하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배와 제사와 분리된 그 삶이 아니라 예배와 제사가 하나가 되는 삶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2023년이 아쉬움으로, 2024년이 두려움으로 점철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숙제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세대를 쫓는 인생이 아닙니다. 고 박윤선 목사님은요 이 세대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천박한 것, 그리고 얼른 지나가는 유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세대입니다. 즉 세상 유행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2023년 남들이 가진 것을 우리가 못 가졌다고 아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2024년 뜨는 직업이 뭘까? 뜨는 비즈니스가 뭘까? 세상을 지배하는 거룩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쫓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은,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쫓습니까? 거룩을 쫓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쫓습니까? 영원한 가치를 쫓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갖는 것, 쫓는 것,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향하고 쫓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걸음의 이유다라는 것이죠. 그 시작이 오늘처럼 구름으로, 불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라면 우리에게는 2024년도 두 번째 팬데믹도 결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쫓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유행이 아니고 이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뜻대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구름과 불꽃으로 임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야 하고 하나님이 서라는 곳에 서야 합니다. 있어야 할 만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리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가고 서야 하는 때는 누가 정하십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출애굽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 만 1년이 지났습니다. 출애굽은 광야를 위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을 떠나 나온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애굽을 벗어나고 싶어서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꿈꾸는 삶은 광야에서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약속이 되고 그들에게 꿈꾸는 삶은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를 거쳐서 아브라함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남자만 60만이었으니까 200만, 300만, 모든 출애굽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루빨리 그 약속의 땅에 가고자 했을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오랜 기간 머물기도 하고 아니면 짧은 기간 머물기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그들을 가나안을 향한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내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인내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제 소견으로는, 작은 제 소견으로는 우리 신앙의 또 다른 이름은 인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인내는 바로 무엇이냐면 현실보다 현실에 있는 우리를 향한 약속을 붙잡는 것이에요. 약속을 붙잡고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인내가 우리에게 온전함을 이룬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을 메운다라고 말씀하여 심지어는 인내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기도 해요.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인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인내를 배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급하지만 걸음을 서둔다고 해서 가나안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연단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에 앉는 것, 성도에 서는 이 모든 일체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을 주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말씀이 8번이나 반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사는 것은, 사는 주체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살아가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0절 다 함께 선포하며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삶의 주체는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가라는 곳까지 가야 합니다. 주님이 멈추라고 할 때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원리이고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이자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한 문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 이상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다른 분에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결론이에요. 성경을 보니까요, 성막이 완성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그 구름 가운데 빡빡히 임했잖아요. 이것이 출애굽 2년차 1월 1일 정월 초하루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성경의 날짜를 따져보니까 구름이 번쩍 일어나서 행진하는 날이 2월 20날이에요 그러니까 50일 동안 하나님은 이 성전, 이 성막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거예요.
모세조차 갈 수 없는 그 명백한 하나님의 임재를 50일, 한 달 반 동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게끔, 모든 백성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두신 것이에요. 어떤 주석가들은 이거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니문 기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앞으로 39년 동안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건데 자, 맛 좀 봐.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50일 동안 있던 겁니다. 그때 주님의 약속입니다. 22절의 말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아니면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승부를 보고 싶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하고 좀 성격이 비슷했으면 아마 화병 났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나안이란 땅에 빨리 들어가서 빨리 정복하고 빨리 땅을 차지하고 빨리 거기에서 육축과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서둘러 가면서 물론 성막과 초막을 이틀 만에 뭐 설치하고 해체하고 설치하고 했다는 너무 몸이 힘들겠죠. 그러나 마음이 조급한 것보다는 훨씬 더 낫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왜입니까? 광야의 삶은 기다림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것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기다려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겁니다. 무한정 기다려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그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시간이 이들에게 결코 지루하거나 무료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진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누가 먼저 차지하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조급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민수기를 보시면은요,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수많은 역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면은요, 그들의 어떤 원망은 실질적인 현실적인 원망이었어요. 오늘의 원망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철병과가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갔거든요. 최초의 원망이었습니다. 지금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 먹을 양식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의 문제, 현실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빨리 갈 수 있는데 왜 빨리 안 가는 겁니까?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원망하는 장면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을까? 왜 인내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원망이 많고 막 비교의식이 많은 그들이 어떻게 인내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있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표적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오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거를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막의 구름으로 말미암아 길 앞에 구름과 불기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필요에 대해서, 현실의 무거움에 대해서, 현실의 목마름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구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결코 말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 생활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고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심을 수 있을지, 무엇을 먹을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광야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을 수 있는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구절 23절의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으시는데요, 여러분들. 녹색 글씨를 더 크게 읽으세요. 다 함께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아까 여덟 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씀이 나온다고 했죠.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어요. 멈췄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또 행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언제 누가 더 빨리 가나안 땅에 가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행진하고 멈추고 이 모든 것들 이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직임은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주셨던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각 지파에게 주셨던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누가 더 빨리 가나안 땅에 도착하냐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는 것, 누가 더 하나님 명령에 따라 서는 것, 누가 더 하나님 명령에 따라 그 맡으신 직임과 사명을 이룰 수 있는가를 이 40년을 통하여서 철저히 철저히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배워야 했다라는 것이지요. 2023년이 왜 감사로 채워집니까? 얼마큼 가고 얼마큼 서고 이것이 기억이 남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기억이 남는 것은 2023년 가운데 우리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이 남아요. 2024년도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 건가? 하나님, 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지쳤으니까 그냥 쉬고 싶어요. 이것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 진을 치기도 했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 행진하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이수해야 하고 채워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광야 같은 이민 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직임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름기둥 같은 불기둥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은 구원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구름처럼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약속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이를 믿는 자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배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앉는 것, 우리의 서는 것,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 것, 인생길에서 멈추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진을 쳐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서야 하고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는 직임을, 직분을, 사명을, 부르심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결코 우리를 위해 봉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의 그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2023년이나 2024년이나 변하지 않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부르심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에 맡기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에 맡기신 여러분의 교회의 직분과 여러분에게 맡기신 여러분의 사회적인 그 롤,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의 안고 하나님의 일어섬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채우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2024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